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다음 에피소드까지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좀 까다로운 것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은 delete 혹은 add new user. 이게 지금 동작하고 있잖아요. Jupyter 넣고 add new user 하면은 이런 식으로 Jupyter와 Mr. Hong이라고 하는 뭔가 추가됐죠, 그죠? 뭐 delet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해당 항목이 사라지는 것까지만 지금 우리 구성을 했어요. 근데 더 추가해서 구성할 게 뭐냐니까 에디트 버튼입니다. 에디트 버튼을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단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도 바뀌고 그리고 밑에 버튼들도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뭘 에디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에디터 이름이 이미 들어가고 유저네임도 들어가게 되죠. 그죠? 뭐, 벤 있는 세 번째 걸 만약 선택할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여기 항목들이 지금 자동으로 인풋 필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벤자민하고 여기는 베니스 그냥 플레이스 피어라고 해야 되나요? 피어. 그래서 업데이트 유저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이 값들이 새로운 값으로 바뀌게 되죠. 벤자민 피엘. 그죠? 요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에디트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리액트 앱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구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성한 것이 폼이 있고 폼에 add user form 있고 tables에서 user tables 하나 들어 있고 app js 있고 뭐 index js는 별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것만 하는 게 다예요. app js에 있는 내용 app js에 보니까 지금 add 부분이 여기 지금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delete 부분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건 user data. user data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요 에디터를 추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add user form이라고 하는 하위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child 컴포넌트가 하나 들어 있는 겁니다. 컴포넌트가 들어 있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안 먹히죠? 이것도 안 먹히죠. JSX 속 리턴 여기 속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주석 넣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하나의 하위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컴포넌트 유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add user form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우리 화면에서 요게 add user form 부분이죠. 하위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유저 테이블 컴포넌트. 유저 테이블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은 유저 테이블이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본의 아니게. 다시 앱으로 들어갈게요. 요 부분이죠. 유저 테이블이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요 부분입니다. 뷰 유저즈 이 부분. 요 하위 부분이죠. 그죠? 지금 두 개의 하위 컴포넌트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에디트 버튼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에디트 버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에디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왼쪽에 있는 이 처음에 add user 컴포넌트였죠? 그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가운데 거 네임하고 유저네임은 같습니다만은 제목도 다르고 버튼 구조도 다르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컴포넌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좀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pp.js라고 하는 파일 컴포넌트죠. 컴포넌트 app 컴포넌트와 그리고 add user for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그리고 user table JS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 지금 세 개의 컴포넌트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오고 가는지를 그걸 설명하기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유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 녀석과 그리고 유저 테이블, app.js,
index.js를 건너뛰고 index.js는 닫아놓겠습니다. mUserForm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컴포넌트 간에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를 면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때요.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루시드 차트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루시드 차트. 여기서 지금 뭐 해도 프리 계정, 무료 계정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림을 표현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 녀석하고 그리고 유저 테이블 있고 또 뭐가 있었나요? 보시면은 유저 테이블 있고 다음에 add user form. add user form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add user form이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를 조금 올려놓을까요? 그래서 지금 컴포넌트 add user form이라고 하는 하위 컴포넌트 하나, 유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하위 컴포넌트 하나가 지금 앱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유저즈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지금 editRow라고 하는 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eleteUser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일단 지워놓을게요. addUser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앱.js에 정의되어 있는 거 유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addUser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deleteUser라고 하는 펑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하나와 두 개의 펑션이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유저 데이터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니까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유저 리스트 유저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요 유저 데이터는 유저즈잖아요. 요 유저즈가 어떻게 누구에게 가나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유저 테이블에 유저즈라고 전달되고 있죠. 그죠? 그럼 유저 테이블은 전달받은 유저 데이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을까요? 예, 유저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유저 리스트에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delete user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ID, 유저 ID를 뽑아서 뭔가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유저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은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유저 리스트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고, 다음에 add user이라고 하는 펑션, 그죠? add user이라고 하는 펑션이 앱에서 앱 컴포넌트에 있는 add user이라고 하는 펑션이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보면은 add user, add user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하나 더 추가해 놓겠습니다. 유저 리스트,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네요. 다른 쪽으로 합니다. add user은 이쪽으로 건너게 됩니다. add user 펑션 이쪽으로 건너게 되죠. 여기다 좀 되겠네요. add user은 이쪽으로 해서 add user 펌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렇죠? 보시면은 add user 해서 add user은 add user 펌으로 전달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delete user는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그냥 delete user로 끝나버렸어요. delete user은 유저 테이블로 가고 유저 데이터도 delete 유저 테이블로 가고 그리고 add user라는 펑션은 add user form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add user form이 이게 add user form이잖아요. 그리고 유저 테이블은 이게 유저 테이블이죠. 그런 구조예요. 잘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가 와서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유저 리스트로도 가고 그리고 delete user 펑션 역시도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이제 delete 버튼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delet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받았던 유저 delete user라고 하는 펑션 앱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앱으로부터 받은 펑션을 다시 돌려서 이렇게 delete user user ID 뭔가 아규먼트를 하나 넣어서 다시 전달해서 넘어가게 되고 있죠. 앱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앱이 가지고 있는 요 delete user라는 펑션이 이를테면 지금 제가 혀가 좀 고이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아키텍처를 나중에 우리가 다음 강의 강제에서 또 사실 설명을 하는데 콜백 아키텍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리액트 훅스라고 하는 것이 콜백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콜백이라는 데서 상당히 많은 그 뉘앙스, 물론 이전에도 이 리액트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동작을 했고 단지 훅스라고 해서 클래스 아닌 펑션으로 바꾼 것의 뿐이죠. 훅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리액트의 컴포넌트, 클래스 컴포넌트를 펑션 컴포넌트로 동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훅스예요. 그런데 그럼 막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졌느냐니까 콜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백스와 거의 유사한 알고리즘이 도출된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콜백스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 백이에요. 여자들 핸드백 할 때 혹은 뭐 우리가 둘러면은 가방 백 할 때 그 말을 그 백입니다. 예, 그 부분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워놓을게요. 어쨌거나 딜리트 유저를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애드 유저도 여기 애드 유저 폼으로 전달되고 전달된 다음에 애드 유저 폼은 다시 애드 유저를 호출하죠. 애드 유저 폼에서 애드 유저 해서 애드 유저 다음에 유저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복사를 좀 어떻게 해볼까요? 텍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복사를 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게 여기다가 add user 해서 user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데이터나 펑션이 전달되는 루트를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자식들로부터 부모에게 콜백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종의 콜백이에요.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리액톡스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콜백입니다.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콜백하고 또 다시 이제 콜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디트 유저를 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추가할 부분이 이것들이에요. 요거 추가할 거는 색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을게. 아직까지 없는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요런 걸 추가를 해야 돼요. 요것도 지금 없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현할 게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입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에피소드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리액터로서 앱을 굉장히 여러 개의 앱을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10개 이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10종 이상의 앱을 만드는데 제각기 기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그런 앱들을 만들 텐데 그 구조는 지금 여기 있는 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각기 다른 용도와 다른 종류의 앱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리액트 앱이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를 잘 봐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네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유저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새로운 에디트 유저라고 하는 폼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트 유저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폼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폼이 필요하니까 그 폼이 요 폼입니다. 에디트 유저 폼이에요. 이게 왜 있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앱 입장에서는 add user form이거나 혹은 edit user form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군요. 지금 edit user form이고 cancel 누르게 되면은 add user form이 됐단 말이죠. 두 개의 폼 중에 어느 하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오겠습니다. 앱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 그죠? 선택, 뭐 이 불린 값, 에디팅이라고 하는 콘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 값이 true이면은 edit user form을 보여주고 false이면은 add user form을 보여주고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걸 담을 데이터, 그걸 current user라고 이름을 붙여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식 컴포넌트에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edit 버튼이 edit user form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edit 지금 보시면은 edit 버튼은 여기 이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user table 지금 user table이라고 하는 곳에 뭔가 버튼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delete 버튼이 있는데 그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dit 버튼은 user table 속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edit form은 별도의 폼이 있을 거고 폼이 있죠. 그죠? 그리고 edit 폼이 됐습니다. 여기서 update user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폼으로부터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앱으로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current user를 해서 edit user form을 클릭했을 때 edit user form이 뭔가 새로운 updated 된 정보 그것을 updated user라고 합시다. 그것을 앱으로 보내주게 되고 그러면은 예, 앱 입장에서는 current user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뭘 보내줘야 될까요? current user를 하고 그리고 current user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되겠죠? 데이터와 이거 좀 길게 펼쳐야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될 게 뭐가 필요한가요? update user이라고 하는 function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pdate function이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다가 update user이라고 하는 function을 보내줘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구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간단한 건데 이걸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코드로만 보여드렸으면 여러분 바로 쉽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바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종류의 리액트 앱이 요 구조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곧바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눈 뚫어지게 보고 여기 이건 제가 공유 이 그림 파일에 요 주소는 게시판에 공유를 걸어 놓겠습니다. 공유로 걸어놓으시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그죠? 해서 이 구조가 실제 구체적으로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음 에피소드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면은 아하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패턴이구나. 리액트의 코딩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간단해요. 리액트의 코딩 패턴은 콜백입니다. 콜백. 한마디로 콜백이에요. 앱에서 데이터와 펑션을 하위 컴포넌트로 보내주고 그죠? 하위 컴포넌트 보내주죠. 하위 컴포넌트에서
그 펑션을 호출하는 게 아규먼트를 넣었어. 그죠? 유저 테이블에 딜리트 유저 펑션을 보내주고, 그죠? 그럼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딜리트 유저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라는 아규먼트를 넣어서 콜백을 호출하는 거고, 앱에서 에디트 로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에디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왜 필요한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트 로우라는 펑션이 만들어서 얘를 에디트라는 로우라는 펑션을 유저 테이블을 거쳐서 에디트 버튼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에디트 버튼은 여기다가 아규먼트 유저 아이디를 넣어서 콜백을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콜백입니다. 콜백. 그리고 add user form에도 add user라고 하는 펑션을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add user form은 add user에다가 argument user를 넣어서 callback을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update user 펑션을 여기다 보내주고, 그죠? edit user form에 우리가 보내줄 거야. 앞으로 보내주면 update user에다가 새로 argument를 뭔가 updated 된 user, updated user를 넣어서 호출하는 게. 보니까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죠? 여기 있는 이 패턴이나 여기 있는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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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죠? 콜백을 보내주고 콜백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라고 하는, 특히 리액트 훅스 같은 경우,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 리액트 훅스가 나오기 전의 리액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리액트 훅스가 나옴으로 해서 그러한 패턴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게 된 거죠. 그죠? 콜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리액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콜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콜백스. 그 콜백스와 리액트가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적을게. 한두 마디만 더 하고 이번 에피소드 끝내겠습니다. 리액트 훅스인데, 정리하면 React is just a callback mechanism입니다. 그러니까 parents죠. parents give a callback. 그냥 callback라고 그럴게. callback function to children은 or grandchildren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자에게 보내줄 수도 있죠. children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children들은 어떻게 하나요? children은 component죠. 정확히 말하면 이건 parents component가 되고, components는 callbacks. Those callbacks. Those callbacks with 뭐? argument. argument와 함께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callback 보낼 때는 주로 without argument입니다. give a callback function without argument.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가 보내준 callback을 호출할 때는 argument를 추가해서 호출하는 거죠. 그죠? 요게 리액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컴포넌트가 뭐란 말이에요? A component was class였어요. 예전에 class, 자바스크립트 class였죠. class and now is a function. with 뭐 때문에? hooks. hooks를 이용해서 과거의 class가 지금 function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콜백을 쓰는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 중에 하나가 콜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백스. 콜백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presented. 콜백스 have presented라고 그럴까요? a different
different callback mechanism. Then, that of React. React와는 다른 callback mechanism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React.js의 callback mechanism과 다음 과정, 지금 이건 중급 2년차 수업이에요. 중급 3년차 수업에 콜백스가 있습니다. 중급 3년차에서 배우는 콜백스의 이런 콜백 메커니즘하고 두 개를 나중에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이 더 나의 코딩 스타일에 맞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방금 보셨던 그림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그림들을 잘 보시고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구현한 겁니다. 지금까지 구현한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까지 구현한 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구현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그림과 앞으로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코드 간의 상관관계, 그죠? 그것을 잘 비교하면서 수업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